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빙어튀김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빙어 200g, 튀김가루 필요하고요. 옥수수 전분가루 4스푼, 소금 한 꼬집 필요합니다. 물하고. 2스푼, 3스푼, 4스푼. 소금은 녹이가 넣을게요. 물은 찬물로 하셔야 됩니다. 전분가루하고 1대1로 넣을게요. 빙어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세요. 튀김가루를 2스푼 넣고 묻혀줄게요.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보고 바로 딱 떠면 됩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노랗진 않아요. 소스 전분이 들어가면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. 자, 한번 건져놨다가 두 분 넣어야지 바삭하게 좋습니다. 온도 올려서. 빙어튀김 완성되었습니다.